넘버 91을 봤을 때, 자, 참돔 18cm만 잡으시면 황금패치입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큰 거 잡아서 못 잡은 사람이 1등 되는 건가요? 그러네. 만약에 못 잡으면 1등이네. 맞네. 근데 못 잡은 사람은 제외할지. 아, 그럼 위에서부터 또 가까운 사람이 되는구나. 아니, 못 잡은 건 안 되지가 어딨어. 합쳐서 90일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건데. 아니, 그렇잖아. 일단 잡아보세요. 잡고 얘기합시다. 아, 그 퐁당퐁당 나오네. 미치겠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나도 양쪽에 길 끼어있잖아. 어, 그러네. 아, 퐁당퐁당 하는 거야. 야, 커피 한 잔만 주면 커피 한 잔만 줘봐봐. 시원하게 가지고 얼음 넣어가지고. 아. 속이 부글부글 끓으네. 야, 나와봐. 지금 잡아 한 마리 잡으면 뺏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아가 또 기회졌네. 아, 모르겠네 정말. 형님, 이거 여러 지역수로 많다. 그래? 이걸 뭘로 잡아? 자세히 보세요. 발밑에 언제 벼룩이에요. 부피디님, 뭐라도 잡으면 안 뺏기는 거죠? 왔다! 왔다! 왔다. 오케이! 왔다. 오케이! 야, 진짜 잘 나온다. 시원시원하게 끊으시네, 선배님. 나온다. 자, 좋습니다. 이. 추가 한 마리 추가. 가다. 아. 너무 빨리 제압하지 않아? 에? 이거 봐, 산 탔다. 시야를 잡아! 발 풀어! 명당 콤비야! 축하합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 ABG 컴퍼니 만세! 어? 아이. 아이씨, 하지 말고. 아, 얘. 아, 여 대가리 박았어. 아, 나 미치겠네, 이 새끼. 아, 나 이 씨. 꼬리 잡고. 야, 대가리를 박으면 왜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진짜. 아야야. 물. 고기가 하수구에 처박혔어. 아나. 아니 뭐, 좀 빼줘 봐봐. 아, 한쪽 아가미가 지금 걸린 것 같아. 아가미는 아가미가 되게. 아씨, 힘들다 이거. 박프로 몇 센치야? 73. 그럼 몇 센치인데? 73. 네, 73. 95 때리면? 91 때리면 18. 91 때리면 18. 처음으로 기술을 뿌립니다. 오이씨. 왜 오자야? 오자지. 53. 55. 아니, 53. 55. 뭐? 55. 1, 2, 3, 4, 5. 1, 2, 3, 4. 이거? 51. 에이씨. 광주 참돔 56. 야, 56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 100%하고 합치면 제일 91에 근접하대요. 아, 10년 먹은 체중이 확 지나가네. 아, 절명도 맞아. 절명도 아니야? 요. 아, 절명요. 우후. 좋은 아이디어야. 최고야. 올해 나온 아이디어 중에 최고야.
누구 아이디어야 90일? 아? 어? 보PD. 예. 그 90일 누구 아이디어야? 저요. 상가 하나 사줄게. 배치 시켜. 100% 하고 90일 사이즈 맞춰. 저녁에 배지 하나 달아. 아, 행복한 저녁이다. 히트 상품이야. 90일 히트 상품. 박프로. 예. 박프로 찌가 좋네. 너네 회사에서 만든 거지? 아, 찌가 좋다? 형님 있잖아요. 내가 안 보는 사람에서 다 보거든요. 형님 아침에 형님 혼자 냈지 않았거든요. 뭐 이상한 거 뭐. 맞아 맞아. 아 이게 미안해. 미안하다고. 저 지금 박 아니야. 박 들어가는 문에 찌가 좋아. 찌는 박 박. 호박씨도 박씨고. 아 찌 좋아. 얘들 안 와봐. 찌 좋아 찌 좋아. 자 취하도 전령의 리벤지 오후 낚시. 자 일단 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감성돔, 5 참돔 나왔습니다. 오 참. 자 그리고 공동 꼴찌. 자 수근. 수근. 자 수근 상우. 예. 0마리. 예. 자 오늘 어종불문이라서 쏨뱅이나 아무거나 잡아도 1번 자리도 양보했는데 내가. 야 근데 오늘은. 야 근데 오늘은 잡어도 안 잡히더라. 와 잡어도 없고 뭐 조그만 것도 없고. 와 어. 자 그리고 4위. 아. 자 4위는 4위 누구지? 4위 4위는 김영찬. 하지마 4위잖아 선배님. 깜짝 놀래라. 자 4위 1 참돔 잡으셨고 총무게 2.1kg 시세로는 31,500원. 누구지? 자 4위 축하드립니다. 이경규 씨입니다. 아! 50몇 자리 잡으셨어요 맞죠? 56? 56 맞아. 56이면 비건인데 딴 데 가서. 아니지 56은. 딴 데 가면 비건. 그렇지. 아 계획이 있는 거기야. 자 그리고 3위. 3위. 마찬가지로 1일 참돔 잡으셨고 무게 3.3kg. 우와 한 마리가? 한 마리가요. 와 대박이다 진짜. 자 총 시세 49,500원. 오. 하신 한 마리 누구죠? 접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이덕환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맞아 덕환 잘 컸어. 기자님이 또 영상을 남겨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자 2위. 2위. 와 2위. 어 2위. 총 1차 마셨고 총무게 3.7kg 총 시세는 55,500원을 잡으신 축하드립니다. 오늘 찌낚시 처음 한 김동현 씨입니다. 잘했어. 아, 너무 잘했어 진짜로. 와.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그 오후에 잡은 그게 만약 오전에 잡았으면 뺏지거든요. 그러네. 오전이랑 바뀌어가지고. 그렇지 왜냐면 박프로님을 이겨라로 무조건. 네. 되는 거니까. 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그럼 65.2도 아. 받았는데 그거를 아쉽다 좀. 뺏지 운이 없어 뺏지 운이. 아. 자 마지막 오늘 총 시세 1위. 아. 자 무려 1 감성돔 2 참돔 잡으신 총 시세 와 144,000원. 압도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진철 부모님입니다. 뭐 살아있네. 아, 너무 잘하신다. 아니. 자 이번에 김동현 씨. 김동현이. 와 동현이 시상자 나와. 와. 아, 제가. 야 이거 의미 있다. 제가 시상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래도. 제자가 스승이. 어 제자가 됐나요 제가? 아. 자 여기다가 네. 붙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아 발인 축하드립니다. 땡큐 땡큐.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한마디 하셔야죠. 이제 시즌 끝나가는데 두 번째 배지가 됐습니다. 내일은 어려운 감성 낚시라니까 좀 많이 돕는 시간으로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미션 넘버 92일. 자 마지막 미션 넘버 92일. 뭐 지금 뭐 하세요?
아니, 나 얼굴 잡을 것 같으니까 상표를 상표가 자 오늘 미션 넘버 91 자 박프로님이 73을 잡았고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근접한 사람이 바로 자 배지 수상자는 축하드립니다 이경식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우선님 행복해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야 경기는 가수가 진짜 오랜만에 한번 탑니다. 깻잎에 달아오세요 형님. 야 축하합니다 형님. 참고로 이 배지는 정선배님이 6주 만에 탄 배지입니다. 무궁화. 감사합니다. 역시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가자! 가자! 낚시왕을 하겠어! 가자! 야 들어왔다 이제! 이제 네 개밖에 차이 안 나! 와, 감사합니다. 승부사. 이렇게 해서 우승을 하신다니까들 봐라. 자, 그리고 자 오늘 오후에 어종물문 하나라도 못 잡은 자 잡어라도 못 잡으신 분 배치 하나 반납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 저는 그래도 여섯 개로 와서 여섯 개로 일단은 그래. 첫날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뭐 와. 괜찮습니다. 예, 그게 명장이야. 어떻게든 배치 개수 맞춰주려고 그냥 뭐. 미션 넘버 91은 살다 살다 내가 어 그지 하루 아침에 내 이럴 줄 알았어 개빠이에서 내가 진짜 이게 방송이 지났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라고 좀 야비하게 했어요 내가 66.2가 어딨어 오히려 66이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내 인신 짓고 하잖아. 와, 형 큰데요? 형 커요! 구피디, 네. 저거 64밖에 안 나와요. 잘하세요. 근데 아니, 이거 안 잡혔다고. 야, 아니야. 딱 64다, 진짜. 오! 됐잖아! 조금 더 가야지. 거기 내장 다 터지겠다. 하도 놀래가지고. 아, 밖으로 내려오지 마. 맞잖아. 3cm 빠졌잖아. 아니야, 아, 나 미치겠네. 입을 대세요, 입을, 형님. 됐잖아! 됐잖아, 입을! 66.2! 뭐라고요? 66.2! 아니, 나는 이 꼴 당할 줄 알았어. 내 스스로가 날 용납 못 하겠더라고. 사죄합니다. 사기친 거 사죄합니다. 결국, 배치가 없습니다. 자, 낚시 5분 남았습니다, 5분! 아... 낚시 5분 남았습니다. 낚시의 비법은 없다. 남들보다 한 번 더 던질 뿐. 남들 두 번 던질 때 다섯 번 던지자. 비법 다 썼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새벽 3시 나와서 한 번도 안 왔고 계속 이 자리로 서 있는 거야. 와, 이 낚시의 매력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런 강풍 속에서 낚시를 내가 자랑스럽다 진짜. 어 감기 걸리겠다. 어 또. 야 안 되냐? 야 조심하고. 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쉽네요. 추한 모습 보여주고 끝났네. 정카요! 형이 위너야! 형하고 수고하고 네 개밖에 차이 안 나. 야 여기 평가선생님 왔으면 올그지로 가는 거네요. 야 정말 형이 위너야. 형 밀었을게 이제. 나 알그지 됐어 이제. 형 덩카요. 형이 위너. 형이 챔피언해.
다시 할 때 항상 뒷정리도 깔끔하게 해야 돼요. 매너, 매너, 매너.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어.